디즈니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렌다. 홍콩 디즈니랜드. 홍콩 디즈니랜드를 마지막으로 난 디즈니랜드를 졸업한다. 이게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겠니? 야 이거 먹으러 와봤다. 굳이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을 듯. 근데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있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근데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10시 반인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못 갔던 스프파 맛집을 아침에 오전에 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디즈니 덕후기도 하고 세계에 있는 디즈니랜드 가는 영상을 이제까지 진짜 많이 올리면서 거의 세계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다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 확인해보니까 홍콩에 있는 디즈니랜드 말고 전 세계 디즈니랜드를 다 갔다 왔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홍콩만 가면 저는 전 세계 디즈니랜드를 다 도장 깨기 한 타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의 무슨 인생 버킷리스트 수준이잖아요? 로망 느낌? 그래서 오늘 디즈니랜드 홍콩을 마지막으로 가면서 마지막 디즈니랜드 도장 깨기를 하러 갑니다. 야 배고프다. 또 어제 그렇게 먹었는데? 나만 배고파? 안 배고파? 와 너 어떻게 안 배고파? 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배고파. 가짜 배고픔이겠지? 얘 막 진짜 궁금하네. 똥 쌌어? 나 똥 안 쌌어. 나 똥 잘 안 싸. 아니 그러면 어떻게 너 효소 먹었지? 야야 효소는 좀 줘봐. 야 그놈의 효소 아니, 네가 야. 하루에 8봉씩 먹는다는 그 효소 좀 줘봐. 야 근데 너 똥을 어떻게 안 싸냐? 나 똥 약간 변비 있어. 어 나 이 브랜드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랑 발포 비타민 사 먹었어. 아는 유튜버 분이 공구를 너무 찰지게 하시는 거야. 사버렸잖아. 참지. 못 참았어. 이거 그냥 먹으면 돼? 물이랑 먹는 거야? 물이랑. 나 태어나서 효소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먹어봐. 에 진짜로. 근데 효소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소화가 잘 돼요. 아 진짜? 소화 그냥 떠버려. 이미 지금 소화 잘 돼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배고픈데 또 소화가 잘 돼? 그럼 왜 똥이 안 나오니? 아 똥! 똥이 잘 나오게 되는겨? 그럼 먹어야지. 야, 최근에 유산균도 먹기 시작하긴 했어.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제는 흐리고 조금 비가 조금씩 왔거든요? 야 날씨가 너무 좋아. 야 뉴욕 어? 뉴욕 느낌이야. 야 오늘 선크림 제대로 발라야겠는데? 사진 잘 나오겠다. 얘들아 효소 먹었으니까 또 뭐 먹으러 가야 되거든? 똥 밀어내서 나오려면? 나만 배고픈 게 좀 서운하다. 오랜만에 get ready with me. 조금만 지나가도 되겠니? 안 되는데. 그래. 먹고 가도 되겠니? 뭐 닦는 거 하나 있는 사람? 저 핑크통. 어 핑크통? 엄먹래 is very good. 아 이거 엄먹래에서 나온 거야? 에헤. 어 뭐야 냄새 되게 좋다. 약간 사과 냄새. 어 좋다. 나 좁쌀여드름이라 해야 되나? 이거 진짜 많아. 어 나도 좁쌀여드름인데 여기. 세수는 역시 패드지. 야 우리 홍콩 오기 잘한 거 같아 그지? 이제서야? 하루 지나니까 약간 실감이 나네. 이건 선세럼이에요. 자 옛날에는 미백 기능 뭐 이런 거는 좀 봤는데 뭐 주름 개선이나 탄력 개선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봤거든? 야 앞자리가 바뀌니까 쳐다보게 되더라? 무조건 봐야지. 진짜로? 좀 슬프더라? 어제 팩하고 잤더니 피부가 쫀쫀해. 그 다음에 크림. 난 이런 약간 기획 세트 안에 들어있는 20ml 증정 이런 거 있지? 10ml 증정 이런 거를 여행 때 챙겨오는 걸 되게 좋아해. 약간 희열이야. 짐을 줄였다는 희열.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선스틱 트위틀. 이거 진짜 좋음. 이걸로 한번 깔아주고 이것도 바르면 시원해지걸랑. 여기 시원해지는 걸 잘하나 보네. 풀맛집이네. 어 풀맛집이네. 이거는 들고 다니면서 더울 때나 팔 같은데 나 같은 짓 했지. 빨리 씻어. 새로 하나 뜯은 건데. 헤헤. 톤업 선크림으로 이중 선크림. 컨실러. 이거 유행 지났니? 좀 지났어. 아 유행 한 발짝 늦어버렸네. 저는 이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한 발짝 늦게 사버렸지 뭐예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퍼프가 고양이 발바닥으로 내 얼굴 때린 느낌이 너무 짜릿해. 붙어있는 이 고양이가 은근 자룡이 같이 생겼어. 들어가자마자 옷부터 사야 되겠죠? 그루트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루트 무조건이지. 그루트 팝콘도. 근데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종 팝콘통을 진짜 많이 샀거든? 집에 가져오면은 좀 많이 자리 차지템 오죠. 그래서 진짜 이쁜 것만 사야 돼. 팝콘통이 진짜 쓸데없이 진짜 커. 오늘 속눈썹 잘 됐군. 오늘 놀이공원 가니까 블러셔를 좀 깜찍하게 해야겠다. 야 진짜 너 이게 블러셔 봐. 디즈니랜드 오랜만에 가는 애티. 오늘 혜민이가 코디해준 귀여운 뽀짝 옷 입어야겠다, 그지? 근데 더울 것 같긴 한데 아주 귀여운 니트 조끼 코디를 해줬거든요? 한번 입어. 처음으로 또 혜민이 짜증내는 거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노라고. 예민. 아, 짜증나. 땅걸이 피냐고. 근데 귀여워. 약간 디즈니 룩이야. 입고 와볼게요. 아,
내가 오늘 하나 뜨면 가바디를 못 입더라고 애들이. 너무 더우면 이걸 벗어 던지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입어도 귀여운데? 나 근데 이렇게 딱 붙는 상의를 입어본 적이 없어. 야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봐. 괜찮은데? 귀엽다. 화장하니까 느낌이 또 다르다. 야 진짜 옷 사진 잘 나올 것 같아. 사진이냐 더위냐 이거야 오늘. 그니까 핫! 좋았어. 난 준비 끝. 어제 산 두유. 아 이런 니트 조끼 거의 뭐 처음 입어보는 것 같은데 귀엽다요? 헤헷. 아, 근데 이 베레모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가자구. 배가 많이 고프신 것 같은데. 아 배고파요 선생님들. 우리 이따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일단 떡 챙길게. 디즈니랜드에서 떡 먹어야 될 수도 있어. 가자구. 여기 보세요. 오늘의 OOTD. 오늘의 베스트 작품. 너무 요염한 거 아니야? 나 여행 때 이렇게 꾸미고 나간 거 너네 때문에 처음이야. 진짜? 너네 시밀러로 모신다. 일단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돼.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너무 깍치는 거 같은데 이거 모자? 아니야? 깍치 그냥 인생 깍치로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해야 세림이가 힘을 얻어. 아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훨 낫다. 화창한데 비는 안 와서 좀 들습한 것 같아요. 한국의 조금 더운 날씨랑 비슷한 정도? 아점으로? 아점으로라고 하기엔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디즈니랜드가 홍콩이 되게 작은? 거의 제일 작은 디즈니랜드? 규모가 되게 작은 데여서 뭐 하루 종일 있기에는 너무 넓지 않은 사이즈고 다른 디즈니랜드에 비해서 사람도 조금 덜 많은 것 같다고 들어가가지고 오후에 좀 느긋하게 가려고 해서 오전 시간, 아침부터의 반나절 시간은 좀 소호 쪽에 가서 밥도 먹고 구경도 좀 하고 사진도 찍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밑으로 센트럴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얘들아 일로 와. 몽콕 스테이션 바로 호텔 앞이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지하철 2N1 라인 타라야 되거든요. 옥토퍼스. 오 찍고 들어오세요. 저기 센트럴 가야 되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진짜 빠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거장 가면 돼. 야 양옆에 총자켓 뭔데. 다음역 센트럴역이거든요. 황야에만 요예요. 황야에만 요. 얘들아 토마토 라면 집에는 연유 토스트를 팔긴 하거든. 똥용형이랑. 네 현지집을 먼저 갈까? 어 그치? 죽을 먼저 브리킹 먹고 라면이랑 뭘? 죽죽. 아 죽집을 먼저 갔다가 라면집이랑 토스트랑 커피 마시는 거겠지? 현지집을 먼저 갑시다. 약간 못 먹겠는 그거 피시볼 그것도 거기 팔더라. 그건 시키지 말자. 아니 옆에 조개젓을 똑같이 주더라니까. 종원이 형님이 거기서 드신 거야. 아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조개젓이야. 야 우리 8점 몇 남았거든? 조금 더 충전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카드를 넣고 50을 넣고 58.7이 됐어요. 이모 됐다. 센트럴 쪽에 내렸고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쪽 가고 있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얘들아 나 따라. 저거 돈키호테 아니야? 여기다 돈키. 가볼래? 아니 배고파.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여기 이쪽이 제일 긴 그 에스컬레이터거든? 이거 타고 쭉 올라가실 거예요. 네. 네. 여기 걸랑요? 왕. 이게 영화 중경상림에 나와서 유명해졌나요? 유명해진 그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고요. 되게 길어요. 지금 에스컬레이터 보고 되게 배고프거든요? 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그만 올라가야 돼. 이러다 산까지 올라가겠어. 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옆으로 빠져보실게요. 얘들아 여긴 거 같아. 저거 그쪽 아저씨가 먹었던 피시볼. 야 이거 먹자. 딥프라이드 쉬림프 덤플링. 고르자. 콘지 위드 피그 머신. 아 콘지 위드 이거다. 피그 리버. 어 맞아 피그 리버 할 거야. 돼지 간죽 하나랑 so, 콘지 위드 피그 리버 원 and 콘지 위드 비프 슬라이스. 여기는 라오키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스프파 맛집 투어 중이고요. 여긴 돼지 간죽이랑 완탕면도 다들 많이 시키는 것 같길래 완탕면도 하나 시켜봤어요. 아 우와 우와 완탕면 많이 먹고 가야 돼. 야 이게 맛있겠네. 야 이거 레전드다.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스위치 찍어서 너무 맛있네. 우와 소리 봐. 우와 소리 봐. 니가 너 니가 깜짝 놀랐네. 소리 봐. 미친놈 미친 거 아이가? 그냥 탱글탱글한 거 봐. 어제 그 완탕면집이 국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좀 삼삼하다. 아니 눈에 보이게 새우는 여기가 더 탱글하고 국물은 거기 더 맛있다. 이거 콘지가 죽이 되게 엄청 곱게 갈려가지고 부드럽다 하더라고. 이게 진짜 맛있네요. 완탕면도 괜춘 담백. 어때? 표정 봐, 표정 봐. 콘지. 너무 맛있잖니? 야 맛있다. 야 고소하고 이렇게 감칠맛이 나냐? 와 이게 간이구나. 우리나라 그 순대치 배주간 아닌데? 아, 우와 말캉말캉하다. 야 근데 색감 되게 특이하다. 간 한정살 버전 먹는 비린맛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난다. 얘들아 후추다. 후추야? 아 이거 후추다 인정. 죽은 맛이 다른가? 얘들아 맛이 달라. 좀 달라?
야, 얘들아, 좋다. 야, 이게 더 맛있구나. 야, 가스틱이 더 맛있네. 야, 후추뿌리는 훨씬 맛있다, 손가락으로. 후추뿌리니까 진짜 최고의 음식인데? 내가 죽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근데 이건 진짜 맛있다. 돈머리국과 국물 느낌. 야, 이거 안 오면 좀 후회할 거 했지? 무조건 해야 하는데, 이거. 아, 이거 내가 계속 왜 우는 줄 알아? 어제랑 니네 말하는 게 똑같아. 야, 내 진정성 없어 보이야, 진짜라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 나도. 야, 소고기 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야들야들한 이 느낌이 있다? 야, 야들야들하지. 아, 은근 맛이 살짝 다른데 비슷한데 달라. 신기하다. 일단 이거 복수를 다 시켜야 돼. 소고기가 너무 맛있어. 약간 진짜 진한 사골 맛, 스프 맛, 사골 우린 맛이 나고 이 돼지 간은 좀 더 쌀의 고소한 담백한 맛이 나. 이게 좀 더 진하네, 색깔이. 예뻐. 응. 확실히 달라. 난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얘가 좀 더 진해. 나도 이거 맛있어. 우리나라 죽이랑 아예 느낌이 다르네. 간이 다 배어있어. 간이 세요. 야, 좋다. 나 혼자 살면 콘지랑 우유뿌링 맨날 먹었거든. 한국인들이 다 좋아할 맛이다. 아니, 스프팡 음식들 다 막 그냥 별로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괜찮은데? 다 맛있는데? 잘 먹었습니다. 죽이 하나에 한 40 얼마 하네. 어! 여기 타이청 베이커리라고 되게 유명한데 한번 사볼래? 그러죠. 아, 여기 홍콩식 에그 타르트 파는 데인가 봐. 맛있겠다, 먹고 이게 싶다. 우리가 원래 먹는 거는 마카오 포르투갈식인데 이건 좀 다르거든, 좀? 하나씩 먹어봐? 나눠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One of this one and one of this one. 우와, 저거 뭐야? 슈거퍼? 우와, 이거 진짜 살찔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여기 타이청 베이커리. 우리 갔던 죽집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여기 근처 와서 죽 같은 거 땡기면은 먹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것도 약간 연유 토스트 막 이런 데네. 와, 예쁘게 해놨다, 꽃을. 와, 꽃이 색깔이 되게 특이해. 예쁘다. 저기가 람퐁유엔이었네. 아, 나 여기 와본 기억이 난다? 여기 무슨 시장이었어. 이 거리가 기억이 나요. 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신흥유엔. 그, 딱 그 느낌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 이런 위생 상태와 더움을 이기면서까지 맛있으면은 인정하는데 이게 아니면은 안 하도 될 것 같아. 판별해주도록 하지. 이거는 또 유명한 똥윤영. 약간 커피랑 밀크티를 섞어서 먹는 약간 홍콩식?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홍콩다방 같은 거 있잖아. 그런데 많이 팔긴 하더라고요. 되게 진할 것 같아. 먹어보자. 어때? 어, 맛있어? 약간 새콤해. 에? 유상이 먹어봐. 그렇지? 그렇지, 새콤하지? 이거 그건데? 쌍화탕 같은 거 있잖아. 약간 한약만 나는데? 어때? 쌍화탕만 나오는데? 그렇지, 쌍화탕만 나지. 달달한 쌍화탕. 한약재 맛이나? 한약재를 되게 싫어하거든. 옆에 너무 비둘기가 돌아댕겨. 이게 백종원 아저씨가 먹었던 그 연유 뿌린 맞아. 빵. 크리스피 번. 이거 사진 보여줘야 돼요. 네. 이거 빵인데? 토마토 라면. 야, 이거 먹으러 와봤다. 궁금해서. 이게 되게 특이한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그래서 나도 궁금해가지고. 나는 이거 토마토를 넣어서 끓이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냥 올려서 끓인 다음에 토마토 올리더라고. 그래? 호불호가 되게 갈린다던데? 국물 먹어볼게. 똑같은. 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먹어볼게요. 국물 되게 특이하거든? 이게 무슨 맛이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좀 신선하거든? 근데 먹으러 오진 않을 것 같아. 너무 궁금했거든. 이게 어떤 맛이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되게 맹숭맹숭한 치킨 누들 스프를 되게 연하게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그 토마토 홀을 조금 부셔가지고 넣은 맛이야. 새콤함이 엄청 크진 않고 토마토 홀 맛이다. 근데 막 와, 이거 오! 이게 아니라 그냥 와, 오? 맞아, 맞아. 이런 느낌. 걔는 그냥 그래, 생각보다. 새비비가 집에서 만들 수 있어. 바삭하고 단팥. 그렇게 엄청나게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아. 근데 햄이랑 계란이랑 좀 잘 어울리긴 한데 약간 토마토 퀴찬 맛이 나가지고. 근데 굳이 이것 먹으러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을 듯.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듯. 감탄사가 안 나왔어. 감탄사가 안 나왔어. 조수영이 조파가 안 나왔어. 그리고 미간이 찌푸려지지 않았어. 갈까? 옆에 토마토 라면집이 좀 여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버블티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 브라운 슈거에 젤리 들어간 거 시켰는데 되게 맛있네. 오, 저는 밀크티 시켰거든요. 밀크티 색깔이 왜 이래?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밀크티 맛이 아니라 약간 풀을 갈아 넣은 맛이야. 허브티 같기도 하고. 이거 아로마티카 브랜드 가면 줄 것 같아. 그치? 아로마티카 맛이야. 호지차 같은 느낌? 망고가 씹힌데 애플 망고만 나. 찐맹고. 찐맹고. 찰떡이 들어있어. 맛있다, 여기. 야, 떡이 들어있다고. 진짜 빚은 새알 정도만 만난다고. 새알 정도만 만난다고.
있는 소호 쪽에서 콘지도 맛있게 먹고 토마토 라면 그냥 체험하고 버블티 가게에서 버블티를 더 맛있게 먹고 조금 쉬다가 소호 쪽도 좀 구경 좀 더 하고 저기 벽화거리 쪽도 갈까 했는데 애들 얼굴에서 읽었어요. 애들 생각을. 거기서 꼭 사진 찍어야 돼. 벽화 뭔데? 이 표정을 읽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디즈니랜드 쪽으로 넘어갈 건데 디즈니랜드까지 지하철을 찾아보니까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택시는 얼마나 걸려요? 택시 20분. 그래서 우버로 이거 쳐보니까 그냥 한 4만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당 한 만얼마씩이잖아. 그래서 그 두 번 갈아타고 1시간 반 걸리는 그 지하철을 가느니 그냥 한 사람당 만얼마씩 내고 편하게 우리 체력을 아끼는 게 돈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우버를 불러서 탁월하셨어요. 같이 디즈니랜드 가고 있습니다. 가서 내가 미리 티켓 다 출력해와서 그거 찍고 들어가서 그냥 굿즈 구경도 하고 타고 싶은 거 있으면 타고 좀 천천히 편안하게 갑시다.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도 없나고. 여기 소우 쪽 되게 구경할 거 은근 많은데 너무 여기가 언덕백이어가지고 지쳐 걸어다니면. 디즈니랜드 쪽 가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와 분수대. 홍콩 디즈니랜드. 홍콩 디즈니랜드가 전 세계 디즈니랜드에서 일단 제일 작기도 하고 오늘이 극성수기도 아닐 뿐더러 게다가 평일이고 우리 엄청 오후 늦게 왔잖아. 사람이 없어요. 짱 좋은 거죠. 한강의 나라 그거 아니지 않아? 에버랜드. 롯데월드 뭐지? 롯데월드로 야, 가요. 롯데리아잖아. 롯데리아. 환상의 나라로 떠나요. 아, 킥고잉 없냐? 킥고잉? 어디까지 걸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리미는 양산을 핍니다. 네. 되게 좋지. 오 시원해. 진짜 세 명은 안 들어가거든. 미안한데. 아 이런 느낌이구나. 디즈니랜드. 와우. 야 디즈니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렌다. 맞다. 아, My Alice. 와 드디어 입구에 왔어요. 한참 걸어야 돼요 택시 타고 내리니까. 와 저기 미키 모양. 홍콩 디즈니랜드를 마지막으로 난 디즈니랜드를 졸업한다. 와 사람 없는 거 봐. 야 이게 다야 줄이. Hello. Hello, one day ticket. Yeah, one day ticket. Use this way to enter the park. Thank you. Okay, thank you. 얘들아 이거 하나씩 받으세요. 네. 미리 뽑아온 티켓으로 입장을 합니다. 앞에 두 사람 있어요 줄이. Hello. Oh, thank you. So look at the cam. Yes. Thank you. 우와. 와 여기 되게 한가하고 되게 좋다. 어 진짜 한가한 게 최고야. 안에 들어오면 이런 느낌. 진짜 사람 많이 없어요. 야 가볼래 여기? 와 푸모양 선글라스? 나 전 세계 미키를 모으거든? 할로윈 거야? 이건 할로윈이네. 아 그러네. 할로윈 하나 있어서 이건 안 사도 될 듯. 아 이거 귀엽다. 너네 머리띠 같은 거 하나 살 거니? 어. 헐 포키다. 포키 귀엽다. 포키 귀엽네. 아 우와 이거는 머리띠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인형을 붙여서 만드는 건가 봐요. 아 주디랑 빅이랑 같이 붙이면 진짜 귀엽겠다. 이거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이것도 너무 귀엽고요. 앨리스도 있잖아. 헐 모자 장수가 있었으면 난 샀다. 더 큰 샵으로 들어왔어요. 헐 귀엽다. 옷도 팔아요.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이 전구 귀엽다. 할로윈용으로 딱이다. 잠옷인가? 다룡이 때문에 입을 수 없는 검은색이네. 티셔츠도 있고요. 할로윈이 벌써? 귀여워라. 아까 봤던 거 더 다양하게 있네요. 전쟁 일본 말인 다 있네. 되게 커스텀 할 수 있는 건 좋다. 이게 뭐람? 귀여운데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커스텀 하는 건가 봐. 이렇게 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맘대로 낄 수 있음. 헐 너무 좋다. 버즈랑 우드 입기면 너무 귀엽다. 야 너무 귀엽다. 이거 할까? 헐 시계토끼도 있잖아. 야 이거 어때? 이거 너무 반전이냐? 야 시계토끼랑 앨리스 있어. 야 너 진짜 여기서 제일 잘 즐기는 애 같아. 그래? 어 제대로 즐기는 애 같아. 각자 커스텀해. 너 백설공주 되고 싶어 혹시? 왜? 그럼 여기 난쟁이 7개 봐라. 와 우와 그런 것도 다 있네? 야 이거 머리띠 색깔별로 있다. 와. 헐 야 귀여워. 야 그거 귀엽다. 아니 이거 안 덮였어? 헐 귀여워. 야 그거 귀엽다. 헐 얘도 있다. 헐 아, 모자 장수만 있었으면 짱인데. 아 세림이 앨리스 좋아하지? 응 나 앨리스. 어깨 어, 가는 거라고? 여기다 포키 달고 다니면 미친. 야 진짜 귀여워. 야 너 진짜 귀여워. 헐 요다. 헐 야 알라딘이 되어보는 건 어때? 뭐야 어머 진짜 알라딘이네? 얘들아 너무 관종이야? 제대로 즐기는 사람 같아. 얘가 뭐지? 아 근데 얘가 야 근데 이거 자꾸 내려가는데 세 개 타는 거 에바니? 이런데
그거 감수하더라도 샀으면 좋겠어. 그래? 근데 자꾸 이렇게 되는데? 더 풍성해졌지? 되게 만족하고 예뻐. 나의 옷이랑 이거 잘 어울리지 않아? 그냥 얘만 끼고 다니든지 1번. 2번은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 대안타! 그치? 이게 낫지? 아, 그거야. 관종 같은데 어깨 보니까 더 관종이네. 나도 너무 관종. 야, 나는. 이거 진짜 멋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아, 나 이거 살까? 어머, 하나 남았으면 사야 될 것 같아. 어머, 야. 그루트 있어. 야, 그루트 있어. 이건 사야 돼. 사이즈도 L 사이즈잖아. 야, 이거 사야겠다, 근데. 나 이거 하나만 골랐는데? 어, 봐봐. 키링을 하나 갈 거거든, 어, 요즘에. 알아야지. 자, 하나, 전보. 1번. 전보 다른 버전. 낮잠 전보 버전. 핑크 베어. 아, 귀여워. 라쏘 베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동전 지갑. 어, 야, 근데 너 머리띠를 뭘 낄 거냐에 따라서 좀 그거거든? 머리띠가 이거잖아. 이거 둘 중에 살 거, 라쏘 중에? 라쏘 동전 지갑 추천. 거기다 에어팟 넣고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와, 이거 사야 된다. 와, 이거 사야 된다. 수영아, 나 이거 사야 되지. Can I get the X large of this one? 일단 라지가 하나 남아서 주워들긴 했는데요. 나 이렇게 베이직인 거 처음 봤어. 야, 너무 마음에 든다, 야. 베이직을 살까, 차라리? 아, 진짜 멋있다, 너. 차라리 베이직 어떤데? 이거 라스트 원이래. 사야지. 사야 돼. 3만 얼마네. 괜찮네. 전 이거 사겠습니다. 아, 약간 고민이네. 근데 여기 홍콩은 좀 근본템이 많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근본템이잖아요.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딱 베이직? 이것도 진짜 근본템. 이런 거 잘 은근히 없거든요. 제가 전 세계 디즈니랜드 가본 결과 약간 가죽 느낌으로 완전 기본템. 이렇게 미키마우스라고 딱 적혀있고. 어, 이런 거 하나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약간 디즈니랜드 졸업하는 기념으로 하나 사갈까? 이것도 마음에 드네. 어, 그치? 야, 홍콩이라고 적혀있어. 아, 근데 뒤에가 좀 여기가 이렇게 생겼지? 여기 네모 부분만 천이 다르고 이거는 천이 달라요. 뭔가 디테일이 별로여서 안 살래. 헐, 이거 귀여워. 진짜 잘 어울린다. 아, 지금 완전 토이스토리 거리야. 와. 어, 야, 이거 되게 귀여운데, 가방. 야, 이거 약간 루이비통 같은 데 있는 그런 거. 뭔지 알지? 가방이네. 어, 가방이야. 우와, 데님? 헐, 이거 갖고 싶다. 도쿄 건데? 도쿄 FDMTL이랑 콜라보 한 건가 봐요. 그냥 피규어인가? 와, 메모지. 미안, 내가 좀 굿즈 구경에 진심이어가지고. 아니야, 나 저기 갈 거야, 저기. 야, 내가 디즈니랜드를 다 다녀보니까 딱 느낌이 오지 않아? 살 수 있을 때 그때 사야 돼. 헐! 아까 그 머리띠랑 살 건데? 헐, 그럴까? 나 아직 사실 못 정했거든. 야, 너 지금 그루트 있어! 야, 그루트 사. 야, 이 끝났어. 나 이거야. 찾았다. 헐, 미쳤다. 일단 얘 사고. 또 디즈니 오면 핀 모으는 재미가 있죠. 핀 너무 많아가지고. 헐, 뭐야, 귀엽잖아. 이건 사야 된다. 이건 사야 된다. 이건 사야 되고요. 하노스크 분들 지금 몇 년째 보는 건지. 헐, 뭐야 이거. 귀여워. 우와, 이런 화분도 귀엽다. 헐. 어, 이거 하나 갖고 싶다. 이것도 너무 귀엽다. 어머머머머. 내가 또 플랜테리어 시작한 거 어떻게 알고? 우와, 주방용품. 우와, 이거 약간 머들러 같은 건가 보다. 헐, 귀여워. 갖고 싶다. 근데 많이 안 쓸 것 같아가지고. 헐, 얘도 귀엽다. 약간 고양이 전용 밥그릇으로 나온 건가 봐요. 우와, 100주년 국주다. 야, 이거 진짜 귀엽다. 아니, 진짜 귀엽지, 그거.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미쳤나봐. 꽃도 그려져 있어. 이거 바로 깨트릴 것 같아, 들고 가다가, 그지? 12만원. 이거 12만원? 아, 비싸다. 피규어라 너무 귀엽다. 아, 오르골이라서 비싸구나. 이거 움직여, 기차. 나는 엄마가 오르골 모으거든. 진짜? 아, 하나 이거 사가야겠다. 야, 근데 뭐가 나? 나는 이게 나. 무조건 성이지. 무조건 성. 야, 200 추가해서 성 사는 게 나. 진짜. 나 이거 사봐도 보여줘. 소리도 나올 거 아니야. 헐, 대박. 아싸, 선자씨 기다려. 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한 20살만 어렸어도. 코치랑 콜라보? 대박. 주영아, 이거 막 코치랑 콜라보 했어. 야, 이거 나 봤어.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우와, 신기하다. 이거 진짜 고급 아니냐? 진짜 고급이다. 이거 비싸겠다. 야, 2300? 40 얼마야? 와. 근데 아까 있던 거 다 있다. 이거 다 비슷비슷하게 있어, 원래. 이거 귀엽다. 거꾸로 된 거. 야. 진짜 무서워. 눈이 즐겁다, 야. 아이씨. 너무 귀엽잖아? 좀 징그러운데? 하지만 사야죠. 16,000원밖에 안 하잖아? 헐, 그루트잖아. 나 미친 거지? 이건 사야 되는 거지? 굿즈 쇼핑을 하고 나왔는데 저 티셔츠랑 요거 모자 핀 모자에다 달았거든요? 야, 근데 이거 귀엽다. 나 그거 살 거야. 헐, 그럼 난 하나씩 사. 그래, 난 그루트. 어, 여기에 충원조야, 저거 뭐야? 이거 디즈니에서 가끔 파는 건데 진짜 커. 헐, 여기 있다. 이거까지 매매 완벽해. 카폰 안 주셔도 되는데. 짠! 아이고!
이거 그루트 인형 붙이고 제가 산 티셔츠 입고 여기 아까 산 그루트 팝콘통 이런 느낌? 너무 마음에 들게 룩을 완성했어. 짜잔! 여기가 홍콩 디즈니성인가 봐요. 여기 약간 되게 아기자기하다. 야, 너 디즈니 한껏 즐기는 사람 같아. 야, 이거 우와. 근데 이거 돈 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야, 홍사림. 야, 너도 만만치 않아. 네, 거기요. 좋습니다. 지금 찍힘 당하는 중입니다. 와, 이게 진짜 잘 찍네. 아씨, 컨셉. 갑니다. 좋아요. 와, 비눗방울까지. 와, 야, 애기가 뒤에서 비눗방울 쏴준다. 전 시작부터 마실게요. 머리띠랑 되게 색감이 잘 어울려. 야, 너 완전 그냥 저 성색이야. 야. 야, 되게 잘 찍네. 야, 이거 불도 들어와? 대박이다. 어, 건전지죠? 헐, 얘는 뭐 없나? 있네! 어, 배고픈 사람. 뭐야, 보통 켰는데 왜 불 같은 거 안 들어와? 헐, 아이언 그루트래. 어. 그만. Any order just one menu? Or sorry, no, it's set menu? Oh, yeah, it's a set menu. Included. Included appetizer. Okay. 야, 그럼 너는 appetizer 하나씩 골라야 된대. Beef burger. Do you guys have soup? One mushroom soup and one Caesar salad. 어쩌다가 갑자기 저녁 먹게 된 사이. 야, 우리 여기 들어와가지고 굿즈 구경해서 이거 셋업한 다음에 맥주 먹으러 들어왔어. 근데 시간 너무 많이 갔어 지금. 너무 애들이 힘들다고 갑자기 들어와서 맥주 한잔 하고 가자 했는데 갑자기 안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주 시킬라 했는데 거의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황스럽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지금. 근데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너무 좋다. 뒤에 배경이 너무 예쁘다 여기. 야, 저것도 이뻐, 등. 유리 그걸로 된 거야. 바쁜 식사네. 야, 맛있지? 맛 괜찮다. 야, 크랩비도 맛있어. 호프랑 먹어야 돼. 이게 맛집이네. 홍콩 디즈니랜드가 생각보다 더 좀 좋다. 굿즈 볼 것도 많고. 우와, 진짜 예뻐. 우와, 진짜 예뻐 생겼네? 야, 맛있어. 우와. 우와,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야. 고구마가 맛있다. 고구마라고? 고구마 튀김. 고구마 감자 좋아하고 부황작물 좋아하구나. 아, 나 부황작물 좋아해. 나 되게 좋아해. 나 부황작물 좋아해. 야, 이거 위에 올려주는 거 귀엽다. 응. 갑자기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야, 미쳤다. 하나, 둘, 셋. 카메라에 보여준다. 나 고정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 야, 나 진짜 케첩 달라고 하고 감동받은 거 처음이다. 이게 티의 감동이다. 나 아이언맨 죽는 거 보고 눈물 흘리네. 오열했다. 어떻게 케첩을 달라는데 이렇게 주지? 너무 원더풀하다. 농협은행. 밥 먹고 나왔더니 약간 해가 져가지고요. 9시에 불꽃놀이 있다거든? 그 전까지 한번 둘러다니면서 그렇지. 타고 싶은 거 좀 하고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앤트맨의 와스프 있거든? 아이언맨도 있고 스모루랜드 최성특급 같은 청룡열차 하나 있거든요? 거기 15분 대기인데 한 갈래? 어. 앤트맨의 와스프는 5분 대기인데 앤트맨부터 갈래? 그래. 약간 총 쏘면서 약간 이런 와. 밥 먹어서 기분 좋아졌어. 대답부터 다른 와. 약간 마블 쪽 가면 다 이런 느낌이 나죠? 어? 여기 쉴드. 여기 앤트맨의 나스프거든요?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메인 어트랙션이 5분밖에 안 기다릴 수가 있지? 그니까 역시 좁은 게 좋아. 오히려 좋아. 사람 안 많아서 좋아. 좋아. 완판다. 뭐이 배송으로 어떻게 해야 좀 터져. 우와, 이런 총 같은 거 쏘는 건가 봐. 재밌겠다. 야, 저걸로 닥치는 거 봐. 진짜 5분이 뭐야? 3년 만에 들어왔어요? 우와, 총을 들으래. 야, 재밌다. 오, 여기 점수가 나와. 야, 아~ 야, 주영아, 너 점수 몇이야? 헐. 나 19만. 야, 나 잘하지 않냐, 레드? 27만. 나 19만. 오, 헐. 야, 이거 뭐냐? 헐, 귀여워. 진짜 좋아하는구나. 나 그루트 모으잖아. 바오겔 3 레고 289? 비싼데? 이것도 있거든요. 씻기가 불편할 것 같아. 로켓락콘 진짜 귀엽다. 이번엔 아이언맨 어쩌고 들어왔거든요. 여기도 지금 사람 하나도 안 기다려요. 아이언맨. 와, 진짜 아이언맨 내 가슴 속에 숨 쉬고 있다고. 사람 하나도 없는 거 보이세요? 야,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돼. 야, 벌써 타는데야. 그냥 우리 쭉 구경하면서 걸어왔는데 타는데야. 안경 픽업.
이거 무슨 약간 뭐 이렇게 보는 건가 봐. 4D로 보는 건가 봐. 재밌겠다. 하나 머리 눌린 거 봐. 너무 리얼하게 타는 거야. 막 혼자 막 막 이러면서 우리 소리 지르는데 옆에 있는 홍콩 아가 진짜 어떻게 쳐다보더라. 그 정도는 아니잖아 언니 약간 이런 느낌. 상상 이상으로 재밌다. 그러니까. 야, 생각보다 잘한다. 재밌다. 애기들도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아 웃겨. 어 재밌었다. 야, 재밌다. 아이언맨이었고요. 역시 입두샵으로 연결됨. 약간 비슷비슷하네. I'm Iron Man. 여기 바로 옆에 요거 약간 해성특급 같은 거 스페이스 마운틴 같은 거 있거든요. 아마도 조금은 기다릴 텐데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거여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것도 타려고 합니다. 여기 스페이스 마운틴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은근 쫄본 것 같은데 나중에 후기 알려줘. 디즈니 있는 건 무서웠던 적이 없어. 내가 혼자 앉을게. 너네 무서우니까. 왜냐면 누가 하나 아 개웃겨. 무서워 어쩌요. 아니 니네가 무서워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앞에서. 괜찮아? 야, 왜 무서운 줄 아냐? 왜? 무서운 게 없어. 어두웠잖아. 어두웠지. 그래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뭐 나올만 하면은 그냥 별거 없더만. 심장 철렁하는 게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어. 야 마지막에 사진 찍힌 거 나왔겠다. 찾아봐 우리. 야 이 지영아. 야 이거 뽑을래? 야 뒤에 홍색이 묶어있는 거 봤어? 야 이거 뽑자. 야 네가 웃겨서 눈물 나 진심. 진짜 이거 안 뽑을 수가 없다. 진짜 네 머리. 야 진짜 주영아 너 진짜 할리우드 감이다. 야 나 진짜 예능신이지. 진짜 나 즐거워하는 거 봐. 네가 여기서 웃어서 더 웃긴 거야. 이 주영 세상이 무너진다. 아 밤에 진짜 불빛 켜지니까 너무 예쁘다. 이쪽에는 2차 스몰 월드가 있고요. 여기 앞에는 컵 돌아가는 그거 2차 스몰 월드. 이 홍콩에 있는 2차 스몰 월드는 한국어 파트가 있대. 그래서 막 한국 전통 의상이랑 한국어 음악이랑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거네. 에버랜드에서 없어진 그거 뭐야? 어 맞아 맞아 그거야. 뭔지 알지? 어 그런 거야. 배 타면서 그냥 여러 가지 문화 보는 거. 노래 나오고 문화 체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우와 억션해. 여기 항상 타보고 싶긴 했는데 기다리기는 너무 시시하고. 근데 딴 해외 가서 인기 많고 사람 많은 데 가면 이것도 기다리는 게 싫은 거야. 이거 기다릴 바에 더 재밌는 거 좀 더 기다려서 타지 이러면서 한 번도 안 타봤거든. 야 사람 하나도 없다 진짜. 어디 배 둘만 탔냐 사람이 없어서. 옛날에 꿈돌이랜드도 이것보다 사람 많았다. 여기 타자. 그래 야 이거 간다. 야 배 우리만 탄 거 싫어하냐? 이런 느낌 알지? 어 진짜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애기들 환장하겠다. 애기들이 좋아하라고. 여기 유럽이고요. 영국 시계탑인가 봐. 야 아프리카. 우와. 여기 아시아거든요. 우리나라가 있다고 들었어. 여기 일본이고 여기는 인도고 태국. 우와 이거 그건가 봐. 정글북. 아 귀엽다. 아 우리나라 저기 있다. 야 한국이다 한국. 거북선 그거 따라 있나 봐. 여기가 중국이구나. 우와 인어공주. 우와 욕심의 세계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 벚꽃놀이할 시간 돼가지고 한국 디즈니랜드 엄청 좁은데 저희가 너무 여유 부려가지고 반도 못 봤어요. 여기가 제일 좁은 데인데 점심쯤에는 와야 한 바퀴 다 돌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앞에 사람들 엄청 많고 뒤에 지금 벚꽃놀이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까지 갔던 디즈니랜드 중에 제일 없어가지고 그냥 모든 놀이기구 진짜 제일 길어봤자 20분 기다리고 그냥 다 바로바로 타가지고 오히려 엄청 만족도 높았던 것 같아요. 홍콩 오면 디즈니랜드 가도 좋을 듯. 야, 너네 그때도 불꽃놀이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진짜? 난 진짜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설렌다. 와, 야, 영화 속 장면이다, 그지? 나왔고요. 지하철 타러 가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우버 타는 게 답인 것 같아. 두 번 갈아타야 되거든. 한 시간 걸려서. 우리가 지금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요. 디즈니랜드 즐거우셨나요?
근데 조금 더 일찍 와서 됐겠다. 우리의 체력을 그러니까. 너무 그 뒤칠 거를 상상 못했어. 근데 우리가 너무 오늘 여유롭게 움직였다. 여유롭게 너무 여유로운 장소에서 다 여유롭게. 어제에 비해서는 여유롭게 움직였더니 다 못 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도 우리 놀이기구 3개 이상 탔잖아. 맞아, 3개 이상 타고 네 개 탔잖아. 니네는 굿즈도 사고 그럼. 사진도 찍었고 그럼 됐지 뭐. 집으로 가자. 너무 힘들다 오늘도. 이쪽에 택시 타는데 오니까 택시가 아주 줄을 서 있군. 다행히도 사람도 많이 없어서 바로 탈 수 있겠다. 다행이다. 호텔 근처에 와서 편의점에 들렸어. 오늘 브루투의 미친 자였는데 브루투 초코우유를 팔아서 이거 하나 사고 모가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파스 같은 거 있길래 하나 사고 타이거밤이네요. 아, 여기 되게 일본 게 엄청 많아요. 집에 와서 샤워했고요. 개운해. 아까 오면서 맥주 하나 사왔거든요. 여기 와서 주구장창 먹고 있는 브루걸. 세 개 하면 다 뭐 먹을까? 얘 약간 뷔페처럼 한 개씩 할까? 너무 세 개 샀다. 그러니까 부르니까 이렇게 코스식으로 물려서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거 뭐야? 야, 그루트. 미친 그루트 사랑을 찍어주고 싶어. 돈 벌어서 그루트 사는 이모 같지 않아요? 맞잖아, 돈 벌어서 그루트 사는 이모. 맞네. 자, 가위바위보 진 사람 물구리 오게 하자. 그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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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가위바위보를 가위보라고 해? 가위바위보 슬바 쓰리 개미떡 멍멍이가 나 졌다. 아야, 나 아이씨. 이거 뭔 들을지 몰랐던 거야? 야, 근데 너무 웃긴 거 같다. 내가 계속 저거 좀 열어줘. 어디 들어있던 거야? 여기 들어있던 거야? 아이씨. 아, 뜯어달라고. 아, 뜯어달라고. 이거 맛있냐? 뜨거워. 튀김 우동이고요. 이건 마제소바인데 물 버리고 와야 되고요. 내가 버리고 올게. 바로 간 나오지. 야, 좋다! 야, 진짜 맛있지? 신라면을 한 3개 더 사올걸. 진짜 맛있지? 마야 마. 마디. 약간 마라 볶음면 맛이 나네. 근데 맛있다. 야, 여기다가 어제 사온 새우 토핑을 해서 먹는다면? 맛있다. 먹은 걸 상상해서 벌써 그 추임새 앞에서 나와버린 거잖아, 그치? 넌 날 너무 잘 알아. 그거 어떻게 데필 건데? 내가 잘해볼게. 어제 포장해온 새우. 얘들아. 우와! 껍질이 야들야들해. 양념이 더 많이 맵어. 맥주 안주. 새우 거야. 진짜? 바삭해? 아, 어제 그 소고기 감자 또 생각나네. 감자가 진짜 맛있더라. 이거 먹으니까 또 생각난다. 새우 그지? 약간 이 후추 향이 아주 생각이 나네. 잘 볶아가지고 이런 느낌이걸랑. 나도 사고 싶었는데 참아. 나 이제 더 이상 장식장에 뭘 넣을. 우와! 야, 이게 뭔 시장 한다가만요. 솔직히 봐봐. 딱 이렇게. 봐보세요. 봐. 여기 이거 보면 이게 자석이 있어요, 여기. 아, 자석이야? 이게 자석의 힘으로다가 이게 거기 돌아가는 겁니다요. 맞다, 이거 돌려야 되는구만. 어머. 안 된가? 이거 그냥 내가 하는 건가? 겁나 돌려봐. 오늘 밤새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거 좀 커. 혜민아 그냥 부신다! 움직여! 갖고 노는 건가 보다. 아, 진짜 잠 못 자겠네. 어? 오! 오! That's right! Alright! 우와, 귀엽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Hello! 와, 너무 귀엽다. 이거 하루 종일 쳐다볼 수 있어. 와, 이거 하 살 거 나도. 홍콩 디즈니 랜드. 완벽한 기념품이었다. 기네. 잘 샀네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잘라고 누웠는데 내일은 계획을 아예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님들한테 맡겨볼 생각이에요. 뭐요? 괜찮으시겠어요? 거의 마지막 날이잖아. 네. 하루 풀로 놀 수 있는 하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거나 아쉬운 거 있어? 나 거의 지금 홍콩에서 5일 있던 거 같거든. 아, 그건 맞아. 하루 이틀처럼 놀긴 했어. 아니, 이번 홍콩이 약간 목적이 나는 스프파 투어랑 그리고 디즈니랜드 마지막이니까 나는 도장 깨기 해가지고 완전히 미션 클리어 하는 거 이 두 개가 제일 큰 목적이었거든? 그래서 내일은 뭔가 테마가 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테마가 없는 게 테마야. 못 먹어봤던 거 플러스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약간 나는 딤섬을 우리가 첫날에 그냥 잠깐 맛만 봤잖아. 딤섬을 좀 제대로 먹여주고 싶거든. 그러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먹기만 했으니까 약간 스팟 같은 데를 한 군데 갈까? 약간 유명한 쇼핑몰이라든지. 내일 나 근데 선물도 좀 사야 돼. 그지 맞아. 약간 선물 같은 거 살 때 좀 찾아봐야겠다, 그지? 내일은 그러면 약간 즉흥적으로 가보는 걸로. 그리고 좀 약간 맛있었던 거 위주로 좀 더 먹고. 그러면은 오늘은 벌써 이제 2시가 거의 다 돼가거든요. 자고 또 내일 일어나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